헤어지는 시간. 김상희. 작업을 멈추고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57분이었다. 주민센터의 업무 시간이 곧 끝나서 나는 서둘러 마지막 민원인의 서류 작업을 마감하고 퇴근 준비를 했다. 직원들은 근무 시간에 하지 못했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보통 그 대화에 끼지 않았지만 듣는 것은 그리 싫지 않았다. 가뜩이나 단조로운 업무를 하는데 그나마 동료들의 시끌벅적한 대화가 있어서 활기를 느낄 때가 종종 있었다. 그래봐야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행정팀장은 평소 주무관들에게 자기개발 책을 보고 감명받은 내용을 알려주고 재테크에 대해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 사람이었다. 오늘의 주제는 비트코인인가 보았다. 팀장이 비트코인 하는 사람이 없냐고 해서 30대 후반인 남자 직원이 비트코인으로 3억을 번 사촌 형 얘기를 하자 동료들은 부러워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해했다. 모두들 돈 벌 기회를 놓친 것에 아쉬워했고 이제라도 비트코인에 대해 공부해서 투자해야겠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원래 공무원들은 월급을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재산을 늘리기 힘들기 때문에 재테크로 재산을 불리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비트코인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 마음이 조급해진 것 같았다. 나도 매일 신문과 뉴스를 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요즘 얼마나 핫한 화제인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국가가 아닌 개인이 만든 가상화폐를 어떻게 믿고 사람들이 거액을 투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실체가 없는 것에 일확천금을 바라는 사람들이 홀린 것 같았다. 신기루처럼 일시에 사라지면 어떡하려고 저러는지 안 불안한가? 계속 듣기엔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나는 평소보다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 동료들에게 먼저 간다 말하고 집으로 향했다. 갈색 벽돌로 지어진 다세대 주택 301호. 나만의 보금자리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차려 먹은 후 음악을 들으면서 청소를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누군지 확인하기도 전에 엄마일까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은 맞았다. 엄마는 여느 때처럼 밥을 먹었는지 그리고 별다른 일 없는지 물었다. 나는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했고 엄마의 안부를 물었다. 엄마는 괜찮다고 별일 없으면 됐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충주에 사는 엄마는 일주일에 두어 번 정도 전화하는데 늘 서른이 다 된 딸만 걱정했다. 당신도 공장에 다니면서 고단한 일도 많았을 텐데 엄마는 힘들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서로 걱정시키는 것이 싫어서 우리는 항상 좋고 괜찮다는 간단한 대답만 주고받는 셈이었다. 다시 청소를 시작하려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당연히 엄마인 줄 알았는데 휴대폰 화면엔 민석 두 글자가 떠올라 있었다. 전 남편이었다. 마지막으로 글을 본 것이 2년 전이었다. 나는 긴장하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나야, 주연아, 잘 지내지? 오랜만에 듣는 민석의 목소리는 긴장한 듯 했지만 밝은 편이었다. 왠지 안도감을 느꼈다. 마지막 만남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때의 분위기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히 그의 목소리에는 그런 기색이 없었다. 응, 민석 씨도 잘 지냈지?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했어? 나는 떨렸지만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다. 속으로 이건 이혼한 부부 사이의 통화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대답했는데 민석이 차분하게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나자고 말했다. 나는 만나려는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지만 그는 일단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기분이 이상했다. 오래전 연애할 때랑 비슷한 느낌이었다. 연애라니 말도 안 돼. 이혼한 지 2년째인데. 하지만
그와 나 사이는 완전히 끝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분명히 우린 헤어졌는데 헤어진 것 같지 않았다. 도대체 우리 사이는 뭐라 말해야 할까? 심란한 마음에 침대에 누워 심호흡을 했다. 마음이 조금은 진정이 됐지만 생각은 전부 민석과 함께한 지난 날들로 향했다. 그와 나는 대학 캠퍼스 커플이었다. 민석이 재수를 해서 나보다 한 살 많았지만 같은 과, 같은 학번이어서 친구로 지내다가 사귄 사이였다.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이 낯설고 누굴 사귀는 것이 어색한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고 친하게 지내자고 한 그에게 호감을 갖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에게 왜 날 좋아하게 된 건지 궁금해서 물은 적이 있는데 그는 자신의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내 모습에 호감을 느꼈다고 했다. 내가 그에게 가진 관심을 그도 느낀 것이었다. 그는 내가 자신을 믿어주는 데서 자신감도 생기고 기분도 좋아진다고 했다. 한 해, 두 해 흐르면서 우리는 점차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인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3학년을 앞두고 민석이 입대를 하여 우리는 2년간 서로 떨어져 지내야 했다. 나는 틈나는 대로 자주 면회를 가서 그를 만났다. 어떤 커플들은 군에 입대하면 헤어진다는데 그와 나는 전혀 그럴 일이 없다고 확신했다. 날 볼 때마다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그를 보며 그에 대한 애정은 더 커져갔다. 그런데 얼마 후 내 눈에 밝게만 보이던 세상에 그늘을 드리우는 일이 생겼다. 아버지가 주식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져서 집안 형편이 아주 나빠진 것이었다. 엄마는 내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얼굴엔 걱정근심이 가득했다. 걱정을 어떻게 안 할 수 있을까? 여태 부모님의 지원 아래 아무 걱정 없이 살아오다가 나를 지켜주던 울타리가 부서진 것을 이제 막 알게 되었는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다. 나는 엄마를 생각해서 태연한 척했지만 불안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을 그대로 느꼈다. 한밤중에 술에 취한 아버지가 생기 없는 표정으로 침묵하는 모습을 봤을 땐 마음이 아팠다. 아버지가 가끔 우울해 보인다고 느낀 적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침울한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갑자기 세상이 막막하고 두렵게 느껴졌다. 몇 달 후, 부모님은 집을 팔고 낡은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다. 내가 속상해할까봐 엄마는 이사가 다 끝난 후에야 전화로 그 사실을 알렸다. 충격받은 것을 숨기고 전화를 끊은 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나의 어린 시절은 거의 다 그 집에서의 기억뿐이었다. 파랗게 페인트 칠이 된 철문을 열면 회색 블록이 집의 현관으로 인도하듯 박혀있고 양옆으로는 잔디밭과 개화 시기가 다른 꽃들 그리고 제법 자라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감나무들이 있는 그 집을 나와 부모님은 아끼고 사랑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장난으로 다른 집으로 이사 간다고 했을 때 나는 진짜인 줄 알고 눈물을 흘리며 절대 안 된다고 했고 내가 우는 걸 보고 놀란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장난이라고 달랬던 기억이 생생했다. 그런데 그 집이 이제는 남의 집이 되었다니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꼈다. 아버지가 주식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 집은 무사했을 텐데.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아버지가 잃은 것이 너무 많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원망 대신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우리 식구 중 가장 힘들 사람은 아버지일 것이 분명했다. 이제 새로 직장을 구해야 하는 부모님 걱정과 앞으로 부모님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부담감에 나는 몹시 불안해져서 새벽이 되도록 잠잘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내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대학 졸업하면 평범하게 일반 회사에 취직하려던 생각이 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어 공무원이 되기로 결심했다.
나는 민석에게 내 결심을 알렸고 학과 공부보다 공무원 시험 준비에 몰두했다. 면회 횟수도 줄이고 그가 복학한 후엔 데이트 시간도 줄여가며 노력한 끝에 나는 대학 졸업 후 1년 만에 본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전화로 합격 소식을 전하자 엄마는 다행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 아버지도 들뜬 목소리로 잘 됐다고 했다. 정말 몇 년 만에 행복해하는 부모님을 본 것 같았다. 내가 공무원이 된 것이 부모님에게 큰 위안이 되어서 다행이었다. 그때 대학 4학년이었던 민석도 합격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합격한 것을 확인했을 때나 부모님에게 합격을 알렸을 때 내가 느낀 것은 안도감이었지 행복은 아니었는데 그의 모습을 보니 그제야 행복을, 불안했던 세상이 다시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들뜬 기분으로 카페에서 둘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둘 다 돈 벌 거니까 빨리 일어설 수 있겠다. 난 부모님처럼 답답하게 살지는 않을 거야. 부모님 좋아 보이시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해? 평생 성실하게만 사셨지. 돈을 벌고 불리는 것은 잘 못하셨어. 부자 부모 둔 친구들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 내가 취직 스펙 쌓으려고 도서관에서 공부할 동안 걔들은 취직 걱정 안 하고 해외로 놀러 다니잖아. 난 돈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게 싫어. 꼭 성공할 거야. 일단 월급 많이 주는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내 목표야. 거기서 승진 계속하고 재테크하면 인생 확 피겠지. 돈 걱정하면서 살기를 누가 바랄까. 나는 그의 말대로 되면 좋겠다고 했다. 민석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서 대기업 공채에 계속 도전했지만 워낙 경쟁률이 치열해서 취업이 쉽지 않았다. 결국 그는 이름이 알려진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그는 학점도 좋았고 스펙도 대기업에 지원할 만큼 잘 갖추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울해했다. 나는 그래도 그 회사가 탄탄하고 내실 있는 회사라고 말해주며 그의 마음을 달랬다. 몇 개월이 지나자 그는 회사에 적응했는지 표정이 밝아져서 나는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민석도 나도 이제 직업을 갖고 자리를 잡게 되면서 안정감을 갖고 오래된 연인이자 친구로 데이트를 즐겼다. 우리는 유난한 애정공세 없이도 서로가 서로에게 맞는 짝으로 생각했기에 결혼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가 취직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양가에서 결혼시키자는 말이 나왔고 3개월 후 우리는 결혼했다. 신혼생활은 행복했다. 나는 요리책을 사서 아침 저녁을 차리려 했었고 민석은 그렇게 만든 음식이 맛이 별로 없어도 칭찬했다. 집안일도 둘이 분담해서 하니 다툴 일도 없었고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우리가 살았던 곳은 내가 일하는 주민센터와 그의 직장 사이 중간 지역의 빌라였는데 그동안 둘이 저축한 돈에 양가 부모님이 주신 돈을 모아 구입한 집이었다. 번듯한 아파트가 아니어도 나는 우리 소유의 집이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다. 우리는 그 집을 큰 돈 안 들이고 예쁘게 꾸미려고 애를 썼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겸해 쇼핑몰에 가서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 제품을 사오는 것이 한동안 우리의 일과였다. 원목 가구와 파스텔 톤의 침구, 커튼, 그리고 곳곳에 자리한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소품으로 꾸며진 우리 집은 평범한 집에서 점차 인테리어 잡지에 나오는 집처럼 화사하고 단정한 분위기로 변해갔다. 나는 공을 들인 만큼 집에 정이 들었고 민석 또한 꾸민 보람이 있다면서 만족하며 지냈다. 그때의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행복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다. 그가 나 몰래 주식 투자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다. 결혼한 지 반년쯤 되었을 때 그가 며칠 동안 말이 없고 어두운 표정으로 지내는 것이 걱정돼서 물어보니 그는 주식 투자한 것이 손해가 많이 났다고 했다.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주식으로 수억의 빚을 져서 살던 집까지 팔아야 했기 때문에 나는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머리에 박힌 사람이었다. 그동안 그에게 아버지의 주식 투자 실패에 대해 말하지 않고 사업이 잘 안 돼 가세가 기울었다고 말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이 후회되었다. 주식, 이제 하지 마. 우리 집 형편 안 좋은 이유가 아버지가 주식 투자로 빚져서 그런 거야. 그는 그 말에 놀란 듯 잠시 말이 없다가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지금 그만둘 수는 없어. 지금 팔면 원금 2천만 원에서 1,200만 원밖에 못 건져. 나중에 분명히 오를 거야. 버티면 돼. 나는 손해본 것 잊으라고. 주식 투자 위험한 거 알지 않냐고 말했지만 그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도대체 주식 투자는 언제부터 한 거냐고 물었더니 그는 회사에 취직하면서부터 주식 투자에 눈 떴다고 했다. 부서 과장이 원래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 주식으로 몇 억을 벌어서 빌라에서 살다가 2년 전에 아파트로 이사했고 그 아파트 값이 크게 올라 부자가 되었다고 했다. 그걸 보고 자기처럼 주식 투자 안 하다가 시작한 회사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아파트 값이 계속 몇 억씩 오르는데 언제 저축해서 아파트를 사냐고 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은 배워서라도 해야 한다고 아버지가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해서 실패한 거라고도 말하니 그를 말릴 수가 없었다. 그가 하는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나는 주식에 대해 백지 상태여서 뭐라 반박할 수도 없었다. 걱정 마. 이렇게 내릴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어. 처음에 주식했을 때는 100% 수익 난 적도 있다고. 떨어진다고 겁먹고 팔면 그게 정말 망하는 길이야. 멘탈 잘 다스리면서 공부하다 보면 다시 오른다니까. 그는 날 안심시키려고 애를 썼다. 자신도 불안해하면서 안 그런 척 하려고 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런 그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 후로 나는 민석이 가진 주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매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정말 그의 말대로 원금 회복이 돼서 그가 주식을 팔고 더 이상 주식 투자를 안 하기를 바라서였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반대로 주식은 계속 떨어지기만 했다. 버티고 버텨도 오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더불어 그의 얼굴 표정도 갈수록 어두워졌다. 나는 주식 얘기를 그가 속상할까봐 하지 않았다. 얼마 후 나는 결국 그 회사가 상장 폐지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날 밤 나는 민석에게 주식 투자 이제 그만두라고 말했다가 여태 보지 못했던 그의 일면을 보게 되었다. 그는 날선 얼굴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오늘 같은 날 그 말을 꼭 해야겠어? 내 기분이 어떨지 정말 몰라? 나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의 노성에 깜짝 놀랐다. 지금 이런 말 꺼내는 것이 잘못인가 싶었지만 며칠 후에도 그의 기분은 안 좋을 거라 생각하니 물러설 수 없었다. 미안해. 그래도 이제 주식 위험한 거 알았으니까 그만두자. 더 손해보지 말자고. 저축해서 언제 재산을 불리냐고. 부자 되려면 부동산 아니면 주식 투자해야 돼. 우린 목돈 없으니까 주식하는 수밖에 없다고. 내 말대로 저축만 하면 우리 부모님처럼 평생 그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난 그런 거 싫어. 이번만 그냥 넘어가. 재수가 없었던 거야. 다음에 공부 더 열심히 해서 꼭 수익 올릴 거니까. 민석은 그 말만 하고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랬는지 집 밖으로 나갔다. 난 나대로 화가 났다. 돈을 잃은 사람의 미안해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저런 태도라니. 왜 위험한 일을 계속할까 싶었다. 나는 자기 집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석은 거기에 절대 만족을 못했다. 그리고 그는 부모님이 자산을 불리지 못한 데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듯했다.
그와 나 사이는 조금의 틈도 없이 잘 맞았는데 이 일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져서 나는 조금씩 불안해졌다. 그리고 그 이후 걱정했던 대로 우리 사이는 전과 같지 않게 되었다. 민석은 나보다 주식 차트를 더 신경 쓰는 사람이 되었다. 퇴근하고 나서 하던 집안일도 안 하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주식 연구에 몰두했다. 그리고 나와 대화하면 주식 그만하라는 잔소리를 들을까봐 대화를 피하고 무뚝뚝한 태도로 대했다. 내가 속상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내가 자기에게 져주길 바랐다. 그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나는 결국 그에게 알아서 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을 허락으로 받아들인 민석은 다시 내게 다정히 대했다. 이제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그도 나도 지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직장일에 소홀할 정도로 주식에 몰두했고 나는 불안한 마음을 수도사가 수행하듯 달래며 살았다. 나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 주가를 확인하는 것을 그만두고 모든 것을 그가 알아서 하도록 했다. 그의 표정이 밝다 싶은 날은 주가가 오른 날이었고 표정이 어두운 날은 주가가 내린 날이었다. 어느 날 퇴근해 보니 평소와 달리 민석이 먼저 집에 와 있었다. 그는 내게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행복한 얼굴을 하고 오늘은 레스토랑에 가서 외식하자고 했다. 그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인류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에 나를 데리고 가서 엄청나게 비싼 스테이크와 와인을 주문했다. 그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 보였다. 돈이 참 좋아. 이런 데도 와보고. 거 봐, 내가 뭘 했어. 나 성공하고 말 거라고 했지? 그는 주식방송에서 알게 된 주식 고수의 카페에 가입하고 그의 추천에 따라 주식을 샀는데 그것으로 배가 넘는 수익을 얻었다고 했다. 민석은 오랜만에 투자 성공에 취한 것 같았다. 내가 그래도 조심해서 투자하라고 하자. 그는 이제야말로 성공 투자의 길을 찾았다며 자신을 믿으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로 살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다. 안 돼. 직장은 그만두지 마.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때 그건 너무 위태롭게 느껴졌다. 괜찮아. 전업 투자하면 월급 정도는 2, 3일이면 벌 수 있어. 무엇하러 내가 그 회사에 내 시간을 바쳐야 해? 전업 투자로 떼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당장 유튜브만 봐도 오피스텔에 자기 사무실 만들어서 출퇴근하며 단타 매매하는 사람들 영상이 수두룩해. 그 사람들 다 직장 다닐 때보다 몇 배씩 벌고 있어. 그리고 전업 투자자 되면 상사들 잔소리 안 듣고 야근 안 해도 되고 운동하고 취미 생활하며 살 수 있어. 내가 이제껏 바보같이 산 거지. 사람은 영리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고생 안 하고 큰 돈 버는 거야. 나는 그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줄은 몰랐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반대로 아버지처럼 망한 사람이 훨씬 많을 텐데 왜 조심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주식 크게 하다 망한 사람도 많잖아. 우리 아빠처럼. 그리고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도 자기가 성공했으니 영상 올린 거지. 망한 사람들은 안 올리잖아. 아버님은 정보가 없어서 실패하신 거고 나는 다르다니까. 정말 첫눈으로 정확한 정보를 주는 사람들 모임에 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좋은 날,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민석은 좋은 순간에도 순순히 기뻐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내 모습에 기분이 상한 것 같았다. 나는 그가 굳은 표정을 하자 전업 투자를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그의 표정, 태도, 기분에 눈치 보는 내가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어차피 그는 내가 반대하든 말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민석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가 되었다.
자기 방에 모니터를 여러 대 놓고 하루 종일 경제 뉴스와 주식 시황을 보고 주식 카페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어디 나가지도 않고 방에 틀어박혀 있는 글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그도 분명히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였다. 나는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기만을 바랐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민석이 가입한 주식카페의 고수의 말을 믿고 샀던 주식이 갑자기 하락해서 그동안 그가 얻었던 수익의 대부분이 사라졌다. 일이 이렇게 되자 민석은 성공했다고 자신만만했던 모습에서 초조하게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으로 변해갔다. 옆에서 보는 나도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주식에 대해 몰랐던 평온했던 지난 날이 그리웠다. 그가 싫어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기에 나는 그에게 주식에서 손을 떼자고 했지만 그의 주식 투자에 대한 신념은 종교와 비슷할 정도여서 내 말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 지금 그만두면 안 돼. 이번에 주가가 하락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한 달 후쯤이면 분명히 올라. 확실한 정보가 있다니까. 오히려 주가가 내린 지금 더 사놓으면 나중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어. 이번에도 그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다. 그는 애써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날 설득했다. 내게 말하면서 자신에게도 잘 될 거라고 다짐하는 듯 했다. 근데 그러려면 돈이 더 필요해. 내 저축 예금 해지하고 집담보로 대출도 받자. 그래야 대박이 가능해. 주식을 그만두기는커녕 집을 잡히고 투자를 더 하겠다니. 나는 그의 말에 아연해졌다. 아버지가 주식으로 집을 날렸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 받은 충격이 떠올랐다. 어렸을 때부터 살아 정이 많이 든 집이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게 되었을 때 얼마나 슬프고 막막했는데 나는 절대 안 된다고 화를 내며 말했지만 그도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분명히 오른다니까. 다시 오기 힘든 기회라고. 카페 멤버 중에 그 회사 높은 사람이 있어서 곧 호재 발표한다고 알려줬단 말이야. 그런데 하지 말라고? 넌 너무 답답해. 내가 반대해도 꼭 해야겠어. 내 저축은 손 안 댈게. 대신 집은 내 명의니까 대출 받는 건 말리지 마. 그는 내가 자기 말에 따라주지 않는 것에 화를 냈고 늘 그랬듯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밀어붙이려 했다. 그렇지만 나도 집을 위태롭게 할 수는 없어서 그에 대항해 싸움 일보 직전까지 가면서 몇 번이나 대출을 말렸다. 하지만 그는 며칠 후 내 말을 무시하고 기어이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 그의 통고로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나는 화가 나고 속상해서 그에게 소리치고 울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나는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를 매단 것 같은 기분으로 하루하루 버텼다. 정말 그의 말대로 되면 좋겠지만 자꾸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때문에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리고 걱정 말라고 큰 소리친 민석도 마냥 안심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정말 집까지 걸고 하는 모험이니 그도 불안이 없지는 않을 것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도 주가는 좋아질 기미가 없었지만 그는 호재 발표일만 기다렸다. 하지만 한 달이 흘러도 호재는 발표되지 않았고 주가는 폭락을 거듭하다 급기야 거래 정지까지 되었다. 알고 보니 주식 카페 고수의 사기에 걸려든 것이었다. 그 고수란 사람은 몇몇 사람과 짜고 회원들에게 자기가 가진 주식을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아 거액의 돈을 챙겼다고 했다. 우리는 그동안 주식 투자로 모은 돈을 거의 다 잃고 거액의 빚이 있는 현실에 망연자실했다. 나는 진작 내 말을 듣지 않은 민석에게 원망을 쏟아부었고 그는 처음엔 풀이 죽어 미안하다고 하다가 내가 계속 원망하자 나중엔 도리어 화를 내었다.
내가 나 혼자 잘 살자고 한 일이야? 사기친 그놈이 나쁜 거지. 내가 잘못한 거냐고. 사기당한 사람도 잘못이 있지. 왜 돈을 쉽게 벌려고 해? 내 말에 민석은 격분했다. 돈을 쉽게 번다고? 직장 다닐 때보다 더 초조한 마음으로 공부하면서 치열하게 사는데? 너무 오래 앉아있어서 온몸이 쑤시고 시력도 나빠지고 두통도 심해. 그런데 그게 쉽게 돈 버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그만두라는 소리를 했고 그는 나보고 말이 안 통한다고 하면서 소리 질렀다. 얘기할수록 그와 나는 감정이 격해져 말싸움이 될 뿐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사이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 없었다. 더 이상 우리는 행복한 부부, 꼭 맞는 짝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감정조차 당장의 경제적 압박을 생각하면 사치라 할 수 있었다. 나는 대출금 갚을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내 월급만으로는 앞으로 10년이 훨씬 넘게 갚아야 하기에 민석에게 취직을 권했지만 그는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갚냐고 하면서 거절했다. 그의 태도에 나는 분노했다가 체념하는 단계를 거쳐 우울해졌다. 사는데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 못했고 불행하다는 생각만 들었다. 민석은 이젠 아예 나와 의논하지도 않고 또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에 몰두했고 나는 기계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뿐이었다. 서로 대화도 없이 냉랭한 분위기로 지내는 날들이 계속되면서 나는 점차 그와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날 사랑했던 그의 모습은 사라졌고 내 마음에 그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그저 아프고 지친 마음뿐이었다. 결국 나는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주말에 친정으로 가서 부모님에게 내 결심을 말했다. 부모님은 잘 사는 줄 알았던 내가 갑자기 이혼 얘기를 꺼내어 충격받았지만 민석이 주식에 빠져 집을 잡혀 대출을 계속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나를 이해해 주었다. 그 누구보다도 내 심정이 어떤지 엄마는 잘 알고 있었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 그가 계속 주식을 하겠다고 고집한다고 말하니 엄마도 이혼을 말리지 않았다. 아버지도 내가 말하는 사이 한숨을 몇 번이나 내쉬고는 마음이 가는 대로 해야 한다면서 헤어지라고 했다. 며칠 후 나는 민석에게 이혼하자고 했다. 그는 내가 이혼을 말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그는 딱딱하게 굳은 얼굴에 상처 입은 눈을 하고 내게 화를 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돈을 못 번다고, 주식으로 돈을 못 벌었다고 이혼하자는 거야? 돈이 그렇게 중요해? 나는 그 말을 듣고 그가 오해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가 아니야. 내가 주식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이혼하자는 거야. 웃기지 마. 남자가 돈을 못 벌면 떠나는 여자들이 많다고 해도 너만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래, 헤어지자. 이젠 나도 너 싫어. 그는 내게 배신당했다는 듯이 말하고 집 밖으로 나갔다. 자존심이 강한 그에게 내가 큰 상처를 입혔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 사이는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나는 민석에게 원망보다 이별을 먼저 택했다는 데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 후로 우리는 대화도 없이 지내다 조용히 이혼했다.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내 짐을 빼서 원룸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그와 난 남남이 되었다. 이사하는 날, 짐을 실은 트럭 앞에서 민석은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 말했다.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할 거니까 두고 봐. 넌 언젠가 이혼한 걸 후회할 거야. 나는 원망 어린 그의 말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그의 말대로 돈 때문에 헤어지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 말할 수 없었다. 나는 머뭇거리다
그냥 잘 살라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 원망하고 배신당한 표정을 한 그가 내가 기억하는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약속 장소는 오래전 그와 갔었던 호텔 레스토랑이었다. 약속 시간인 6시에 맞춰 도착하니 민석이 레스토랑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비싸 보이는 양복을 입은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날 반갑게 맞았다. 그는 원하던 대로 성공한 것 같았다. 가장 비싼 메뉴를 주문하고 느긋한 태도로 내 안부를 물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주식 대신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이제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었다고 했다. 나는 그가 늘 걱정되었기에 다행이라 생각했다.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그의 모습에 나는 그와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렸고 다시 그에게 마음이 기우는 것을 느꼈다. 나만 그런 것은 아닌지 민석은 내게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다. 그 후로 그와 난 마치 새로 연애를 시작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막상 그와 재결합할 것을 생각하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내 눈엔 비트코인이 주식보다 더 위험해 보여서 혹시라도 시세가 폭락하면 또 그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까봐 두려웠다. 나는 세 번째 만남에서 그에게 투자를 그만두고 다시 직장에 다니길 권했다. 그가 이런 얘기를 싫어할 거라 예상했지만 꼭 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격하게 반발했다. 어떻게 해서든 돈 벌면 된 거 아니야?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폭락할지도 모르니까 안전하게 살자는 얘기야. 비트코인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만하라고? 내가 네 말대로 했으면 대출금이나 겨우 갚는 신세가 됐겠지. 너하고는 말이 안 통해. 매번 같은 패턴이었다. 내가 원하는 안정을 말하면 그는 화를 냈다. 마치 그의 가슴속 깊이 잠겨있던 분노의 스위치가 내가 한 말 때문에 켜진 것 같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를 따라가지 않는 이상 앞으로 그와 난 계속 싸우는 사이가 될 것이었다. 나는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나는 다시 이별을 생각하며 말했다. 우린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서 재결합해도 힘들겠다. 차마 또다시 먼저 헤어지자고 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가 내게 이별을 고하길 기다렸다. 내 표정을 보고 민석도 이별이 가까이 온 것을 아는 것 같았다. 그래, 그만하자. 너 아니어도 나 좋다고 할 여자 많아. 그는 허탈한 표정으로 그 말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그와 헤어진 뒤로 나는 며칠을 알았다. 나는 괜찮아 라고 되뇌어도 첫사랑이자 남편이었던 그와 두 번 이별한 충격이 그냥 무사히 넘어갈 리 없었다. 주민센터에 병결을 내고 쉬면서 나는 끝나버린 우리 사이를 추억하고 울었다. 그리고 더 이상 눈물도 안 나오고 마음이 무감각해졌을 때 그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어느 정도 담담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다. 직장과 집을 오가는 단순한 생활에서 벗어나 운동도 하고 영어 학원도 다녔다. 일부러 바쁘게 지내 민석에 대한 생각을 그만하려고 그런 것이었다. 그래도 비트코인 기사를 볼 때면 그가 생각났다. 그와 헤어지고 나서 두 달 후 비트코인은 코인당 2,500만 원까지 올랐다가 세계 각국 정부가 규제안을 내놓자 폭락하기 시작했다. 신문과 방송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는 뉴스가 쏟아지자 나는 민석이 걱정되었다. 지난날
주식 투자 실패로 힘들어했던 그의 모습이 생각나 마지막으로 연락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괜찮은지 확인만 하려는 마음이었다. 전화를 받은 민석은 역시 기분이 안 좋은 듯 했다. 왜 전화했어? 뉴스 봤는데 괜찮아? 그는 갑자기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이럴 줄 알았다고 말하려고? 망한 거 아니니까 걱정 마. 기다리다 보면 다시 오를 거니까. 알았어. 잘 지내면 됐어.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내가 마음속 깊이 어쩌면 민석이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과거도 현재도 변함이 없으니 미래도 마찬가지일 것이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내가 견딜 수 없는 사람, 그가 나쁜 사람인가? 아니다. 내가 나쁜 건가? 아니다. 이미 헤어졌는데 미련을 가지고 연을 이어나가야 하나? 아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는 지금이 그와의 연을 끊을 때라고 느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에서 그의 전화번호를 띄우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삭제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부족했다. 그가 내게 전화하면 다시 반복될 일들이 이젠 견딜 수 없었다. 같이 살기엔, 아니 사랑하기엔 우린 너무나 생각하는 것이 달랐다. 각자가 원하는 것이 달라 반대 방향으로 서로를 이끌고 가려고 하니 한치도 움직이지 못한 채 고통과 원망을 느끼는 관계였다. 하긴 이것도 나만의 착각일지도 몰랐다. 그는 자신과 맞는 다른 여자를 원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가 내게 전화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휴대폰 번호를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나중에 내 전화번호가 바뀐 걸 알면 상처받을 걸 알지만 이제 나만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도 이렇게 서로에게 메인 줄을 끊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외투를 입고 휴대폰 매장에 가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다. 지금 손에 쥔 휴대폰은 새 휴대폰을 받으면 바로 한강변으로 가서 강물에 던져버릴 생각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고 그와 함께 한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그와의 연을 잘라낼 것이다. 그를 잊을 것이다. 거리를 걸으면서 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 마음을 칭칭 동음했던 오래된 인연줄이 점차 풀려서 답답함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이제 그에게 그와 함께 한 추억에 매이지 않을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디디면서 나는 내게 힘을 주는 말을 반복했다. 괜찮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인연의 새로운 마디. 이연숙. 두 딸과 사위가 잠시 쉬러 병원 근처의 큰딸 아파트에 가고 기준은 홀로 남아 서희의 병상을 지키다가 잠시 졸고 있는데 요양보호사가 소리쳤다. 사모님이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벌떡 일어나 손을 코에 대니 숨결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데 심전도 그래프는 아직도 완만한 곡선을 느릿하게 그리고 있었다. 요양보호사는 급하게 간호사를 부르러 갔고 기준은 큰딸에게 전화했다. 간호사가 와서 호흡을 확인하더니 꺼지지 않는 심전도 그래프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얼마 전에도 어떤 환자가 호흡이 멈춘 후에도 심전도 그래프가 움직였는데 미국에 있던 아들이 오자 끝나더라고요. 그 환자가 평소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정말 신기했어요. 아마 사모님도 따님들 가족 보고 싶어서 아직 못 떠나고 계시나 봐요. 두 딸과 사위가 곧바로 달려왔다. 딸들 가족이 모두 와서 조금 지나니 심전도 그래프의 곡선이 직선으로 변했다. 그렇지만 아직도 따뜻한 서희의 손발을 기준은 정신 나간 듯이 주물렀다. 황망한 채 서 있던 딸들은 병상에 자는 듯이 누워있는 서희의 몸을 어루만지면서 일제히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잠시 후 의사가 와서 서희 사망을 확인하는 선고를 했다. 본능적으로 시계를 보니 밤 11시 정각이었다. 평소 신세지기를 싫어하는 서희가 하루라도 장례기간을 단축시켜 남은 가족의 힘을 덜어주려고 이런 절묘한 시간에 운명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밖에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며 창문에 무수한 물방울을 만들고 있었다. 봄비가 내리는 적막한 한밤중에 기준은 서희의 이승에서의 마지막 헤어짐 의식을 두 딸들과 함께 치르고 있었다. 잠자듯 평화롭게 누워있는 서희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 서희 없는 삶을 생각하니 기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탈감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마음 놓고 실컷 울 수도 없었다. 모두 기준만 쳐다보고 있었기에. 기준과 서희는 23살에 만나 26살에 결혼하고 63살에 헤어졌다. 서희는 기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든든히 지켜주는 버팀목이었다. 서로 다른 성격으로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기준에게 사랑을 알게 했고 인생의 친구이자 아내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항상 기준 옆에 있었다. 서희가 세상을 떠나자 기준은 신을 버리고 싶을 만큼 원망스럽고 화가 났다. 왜? 자신이 곁에서 그렇게 빨리 데리고 갔는지 납득할 수 없었다. 서희는 폐암으로 1년여 동안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다. 암 선고를 받은 서희는 의연했고 현대의술을 믿지 않았다. 주변에서 암 수술을 하고도 재발하여 죽는 모습을 보며 병원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다. 인생의 마지막을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보내는 것이 싫다고 했다. 두 딸과 사위가 나서서 장례에 따른 여러 일들을 맡아 처리했다. 장례식장은 서희가 입원했던 병원의 영안실에 마련했다. 촛불이 곱게 타는 것을 보니 엄마는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장례식장 제단 위에서 타고 있는 촛불을 하염없이 보고 있던 큰딸이 말했다. 서희의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일 먼저 문상 왔다. 그 중에는 어릴 적부터 서희와 같은 동네 살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단짝이었던 친구 영미가 있었다. 서희가 평소 영미 얘기를 많이 하며 함께 여행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고 집에 놀러온 영미와 마주친 적도 있어 낯이 익었다. 그런데 기준은 차마 영미와 다른 친구들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친구들을 보니 그들과 같이 까르르 웃으며 수다를 떨었을 서희 모습이 포개지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앞을 가렸기 때문이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다 닦고 간신히 진정하고 있으려니 영미가 다가오며 같이 온 친구들에게 인사시켰다. 서희 친구들은 모두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기준은 와주어 고맙다는 인사만 짧게 했다. 문상을 마치고 나가는 친구들을 따라가던 영미가 잠시 뒤돌아서더니 기준에게 다가와 말했다. 얼마나 슬프고 막막하세요.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서희가 지난번 동창 모임에 나왔을 때도 괜찮은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황망하게 갈 줄 몰랐어요. 서희 없는 빈자리를 어떻게 해요? 따님들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기준은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시력교정 수술도 받아 평소에는 안경을 잘 쓰지 않았다. 그러나 장례식 내내 안 쓰던 안경을 걸치고 있었다. 안경 쓴 모습이 눈이 작은 기준 얼굴이 단점을 가려주고 지적으로 보인다며 이미지 관리용으로 서희가 쓰라고 했기 때문이다.
기준은 서희가 좋아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서희는 자신이 죽으면 화장하지 말고 양지바른 곳에 묻어달라고 했다. 건설회사 다니던 기준이 중동 건설붐이 한창일 때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두 딸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기준 어머니의 성화에 뒤늦게 얻은 막내 아들이 두 살이었다. 전기압선으로 집에 불이 나 아들과 함께 질식한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서희만 간신히 의식을 회복했고 아들은 깨어나지 못했다. 서희는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 잃은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았고 불에 대한 트라우마는 공포에 가까웠다. 그래서인지 서희는 절대로 화장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자신이 타들어가서 재만 남는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을 것이다. 기준은 서희가 암투병하는 동안 틈틈이 공원 묘지를 알아보았으나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서희가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영미 남편이 묻힌 공원 묘지를 가본 적이 있다고 했다. 집에서 그리 멀지도 않고 풍수지리상으로도 좋은 곳이라고 들었다면서 그곳에 한번 가보자고 했다. 죽어서도 영미가 보고 싶을 텐데 남편 성묘 올 때 자신한테도 찾아오지 않겠냐면서 농담까지 했다. 기준은 서희와 같이 공원 묘지를 둘러보았다. 산으로 둘러싸인 공원 묘지가 아늑하고 왠지 편안해 보였다. 기준도 마음에 들어 인공 연못이 내려다 보이고 볕이 잘 드는 남향바지 합장 묘지를 구입했다. 발인 날, 영민은 일찍 와서 발인에 참석한 후 공원 묘지까지 동행했다. 서희의 관이 묘지에 안치되는 의식을 치룰 때 영미도 삽을 들어 흙을 퍼 뿌려주고 꽃을 넣어주며 흐느껴 울었다. 안치가 끝나자 묘지 주변을 둘러싼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어둡고 습한 깊은 땅 속에 서희를 두고 떠나야 하는 기준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했다. 기준은 축 늘어진 어깨를 하고 을씨년스러운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고 잔디 없이 임시로 흙으로 덮여진 헐벗은 봉분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뗐다. 장례식과 사무제 동안 북적이던 문상객과 두 딸이 돌아간 후 홀로 남겨진 기준은 비로소 서희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 서희가 이 세상이 없다는 것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여보, 배고프지? 내가 얼른 저녁 차려줄게.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며 늦게 귀가한 미안함을 애교로 때우며 서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았다. 서희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만 해도 그렇게 빨리 이 세상과 하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현대의술이 이토록 발달했는데 어떻게든 암을 치료하고 기준의 곁을 지키며 코맹맹이 소리로 아양도 떨고 투정도 하고 바가지도 긁고 하면서 언제까지 살아있을 줄 알았다. 인생에서 많은 일들이 미처 준비되지 않은 채 진행된다는 사실이 기준을 무력하게 했다.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파오는 것을 느낀 기준은 당신이 내 아내라서 행복했어. 이제까지 곁에 있어주어 고마웠어.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서희에 대한 상념이 몸을 움직이게 한 듯 거실에 앉아있던 기준은 벌떡 일어나 서희가 썼던 방의 문을 밀쳤다. 서희가 통증으로 뒤척이면 기준이 잠을 푹 못 잘 것이라고 하며 방을 따로 쓰자고 했다. 서희가 병이 위독해져 병원으로 가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있었던 방으로 들어서자 기준이 허탈한 마음으로 서희의 추억들이 성큼 들어왔다. 서희가 집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냈던 싱글 침대가 눈에 들어왔다. 둘째 딸이 결혼 전까지 쓰던 침대였다. 침대 헤드 부분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서희는 그곳에 미니 컴포넌트를 놓아두고 CD로 음악을 듣거나 라디오를 들었다. 잠들기 전 읽던 책도 놓아두고 차고 있던 손목시계도 풀어놓는 장소였다. 방에는 기준이 옷가지를 넣어두는 서랍장이 있는데 그 서랍장 아래 바닥에 검은색 비닐봉투가 있었다. 비닐봉투는
입구가 덜 묶여진 채로 있었는데 찢겨진 사진들로 가득했다. 기준은 그것을 보자. 아, 서희가 위독해져 급하게 병원으로 가는 바람에 태우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사진을 찢었던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서희는 죽기 얼마 전 그동안 찍었던 사진을 모두 없애자고 했는데 기준은 반대했다. 서희가 죽게 되면 쓸모없이 서랍만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은 사진이었지만 현실적 쓸모 유무가 이를 없애는 절대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희는 자신이 죽은 후 기준 혼자 자신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승을 편하게 떠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사진을 찢으면서 평생 함께 해온 추억도 버려야만 이에 발목 잡혀 구천을 맴돌지 않을 것 같다며 쓸쓸하게 서희가 말했다. 그러더니 분연히 일어나 망설이는 기준 앞으로 사진을 모아둔 상자를 가져와 엎어놓고 널브러져 있는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기준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잘 안 찢어지는 사진을 힘들게 찢는 서희를 보다 못해 같이 앉아 사진을 찢었다. 죽음을 앞둔 서희는 사진을 찢으면서 생의 추억을 지워나가는 것 같았다. 사진 속 얼굴이 잘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기준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검은 비닐봉투를 들어올리니 미처 다 찢어지지 않은 사진 몇 장이 떨어졌다. 그 중에서 한쪽 귀퉁이가 조금 잘려나간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검붉은 새벽 하늘에 막 떠오른 찬란한 불덩이 같은 해가 서희의 오른손과 기준의 왼손을 합쳐 만든 하트 모양 안에 담겨져 있고 주변의 소나무는 검은 실루엣으로 찍혀져 있었다. 서희는 환갑되는 해의 1월 끝자락에 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 장소이고 바닷가에 있는 정동진역에서 해 뜨는 모습이 보고 싶다고 했다. 모래시계는 6.25 이후 최대 격동기였던 7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의 현대사를 배경으로 개성 있는 인물들의 얘기를 역동적으로 그린 드라마다. 이 드라마가 시작되면 서희는 손에 TV 리모컨을 꼭 쥐고 채널을 돌리지 못하게 해 다른 채널 프로그램은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기준도 이 드라마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는 이 드라마를 보기 위해 일찍 귀가까지 서둘렀던 기억이 났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귀가시계라는 별칭이 붙여졌다고도 하고 당시 방영하는 시간대엔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었다고도 했다. 기준은 새해 첫날도 아닌 시점에 해 뜨는 모습이 보고 싶다는 서희의 제안이 다소 엉뚱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서희는 환갑을 맞이해 일출을 보면서 인생 후반을 위한 기원을 하고 싶다고 했다. 서희와 동갑인 기준은 서희보다 생일이 빨라 1월 초에 환갑을 맞이했지만 별다른 느낌 없이 두 딸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지냈다. 하지만 서희는 특별한 이벤트 없이 환갑을 지내는 것이 좀 섭섭했나 보았다. 서희의 말을 듣고 보니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 흔쾌히 주차장으로 내려가 세워둔 차에 시동을 건 후 깜깜한 고속도로를 달렸다. 기준은 달리는 차 안에서 서희에게 물었다. 정동진역은 왜 하필 그런 이름이 붙여졌을까? 정동진이라는 내 친구가 있어서 그런지 지명이라기보다는 꼭 사람 이름인 것 같아서 말이야. 광화문에서 정동쪽에 있다는 뜻이라고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 포털사이트의 지도를 축소해 광화문에서 수평선을 그려보았는데 광화문 정동쪽은 정동진이 아니라 그 아래쪽 옥계 근처라 하더라고. 쉬지 않고 고속도로를 달려와 정동진역에 도착하니 동쪽 하늘이 조금씩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붉게 달아오른 해가 떠올랐다. 그 순간 서희와 기준은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해를 감싸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사진을 부탁했던 것이다. 그 사람이 카메라의 앵글을 아주 잘 잡아 명장면을 찍은 것이었다. 사진을 찍은 후 서희는 두 손을 합장하며 무어라 소망을 비는 것 같았다. 기준은 무슨 소원을 그리 진지하게 기원했느냐고 서희에게 물었다. 환갑을 넘은 인생 후반에는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
근데 나만 건강하면 뭐해? 당신도 건강해야 되잖아. 그래서 둘의 건강을 제일 먼저 기원했어. 오래 살기는 크게 바라지 않지만 죽는 날까지 다른 사람한테 도움받지 않고 살아갈 정도로 건강해야 되잖아. 맞아. 둘 다 건강해야 되고 말고. 나도 이제 퇴직했으니 건강을 위해 우선 당신과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찾아봐야겠네. 또 무엇을 기원했어? 그랬더니 서희는 다리 떨리기 전에 기준과 해외여행을 같이 가고 어릴 때 배우다만 피아노를 계속 배우고 기준과 싸우지 않고 잘 지내게 해달라고 했다고 속삭이듯 말했다. 인생 후반의 계획을 품은 해는 점점 솟아 구름 위로 올라갔다. 정동진역 철로 건너에는 모래시계 소나무가 허리가 구부러진 채로 세월을 지고 있었다. 이 소나무를 보자 서희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모래시계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당신은 기억 안 나? 모래시계 드라마에서 수배 중이던 윤혜린이 운동권 신부님이 탈로나 쫓겨 이 역 소나무 앞에서 애타게 기차를 기다렸잖아. 그때 그 심정이 얼마나 초조했겠어? 그러다가 애석하게 혜린은 체포되고 기차는 무슨 일 있었냐는 듯 서서히 떠나고 혜린은 원망스럽게 기차를 바라보고 기준은 서희의 얘기를 들으니 그 장면이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 같았다. 서희는 소나무 얘기를 계속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소나무 이름이 고현정 소나무였다고 해. 하지만 그녀가 결혼한 이후 모래시계 소나무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하던데 혹시 그 사이 고현정은 다시 왔다 갔을까? 아니면 그녀도 찾지 않는 소나무를 우리만 밤새 달려와 소망을 빌며 행복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당시 서희가 품었던 소망은 환갑 다음 해에 발견한 암 때문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준은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인간의 목매함을 생각하니 씁쓸했다. 그러나 서희와 함께 정동진 역의 모래시계 소나무에 기대어 붉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던 그 시간은 이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리움이 되었다. 기준은 한 장의 사진이 말해주는 추억에 잠겨있다가 침대에 걸터앉아 헤드 부분 수납장으로 눈을 돌리니 책이 한 권 놓여있었다. 그 책은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가 쓰고 그림도 그려놓은 어린 왕자였다. 책 표지를 들춰보니 서희야, 43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어린 왕자 책이 새로 출판되었네.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읽어보길. 서로에게 오랜 세월 길들여진 사랑하는 친구 영미가 라는 단아한 글씨가 보였다. 불문과 출신인 서희가 가장 좋아했던 책을 가장 친한 친구인 영미가 생일 선물로 준 것이다. 서희가 위독해져 병원 응급실에 가기 전까지 틈나는 대로 이 책을 가까이 두고 읽은 것 같았다. 그동안 세월이 흐르고 이사를 다니면서도 이 책은 꼭 챙겨간 것 같다. 책 표지가 달아 낡아 있었고 종이도 약간 변색되어 있었다. 책장을 넘기다 보니 어린 왕자 모형을 사이에 두고 영미와 함께 찍은 사진이 끼어 있었다. 서희가 어린 왕자를 만나고 싶다고 해 기준과도 같이 간 적이 있었던 가평의 뿌띠 프랑스 마을에서 찍은 것 같았다. 뿌띠 프랑스는 프랑스 마을을 재현해 놓은 곳이다. 그저 이국적인 풍경에만 그칠 수 있는 건물들이 어린 왕자로 인해 생명을 얻었다. 뿌띠 프랑스 건물 곳곳에 어린 왕자의 얘기들이 숨어 있다. 기준은 서희가 어린 왕자 책을 자주 가까이 하는 것을 보며 무엇이 좋아 그렇게 반복해서 읽는지 모르겠네. 나는 한번 책을 보고 나면 다 아는 내용이라 다시 읽기 싫은데 라고 말하자.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면 내가 읽고 또 읽는 이유를 알 거야 라고 말하며 간단하게 책의 줄거리를 말해주었다. 코끼리를 잡아먹은 보아뱀의 그림을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아 화가의 꿈을 포기한 사람이 나중에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어. 불시착하게 된 사하라 사막에서 이상한 소년을 만났는데 그 소년은 그가 어릴 때 그렸던 코끼리를 잡아먹은 보아뱀 그림을 한 번에 알아보았다고 해. 그 소년은
애인인 장미꽃을 자신이 사는 별에 남겨두고 여행길에 오른 왕자로서 몇몇 별을 순례한 후에 지구에 온 것이야. 어린 왕자는 지구로 와 뱀, 여우, 조종사와 친구가 됐어. 외로운 왕자에게 한 마리의 여우가 나타나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다른 존재를 길들여 인연을 맺어두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쳤어. 왕자는 이 세계 속에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만 하는 장미꽃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살았던 별로 돌아갈 결심을 해. 예전의 어린아이인 어른에게 바친다 라는 작가의 말처럼 어른이 된 사람도 이 동화를 읽으면 금세 어린 동심으로 돌아가 위로받고 꿈을 꾸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세상에 어린 왕자 같은 존재가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정으로 하게 되거든. 나는 결코 어린 왕자가 될 수 없지만 그런 사람 하나쯤 존재해야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런 얘기였구나. 시간 날 때 꼭 한번 읽어봐야겠네. 그러나 기준은 이제까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약속을 못 지켜 서희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책장을 넘기다 보니 서희가 밑줄 쳐놓은 문장들이 보였다. 아마 서희가 좋아하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이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기준은 서희의 감성을 느끼며 줄친 문장들을 꼼꼼하게 읽어나갔다. 만약 누군가 수백만, 수천만 개나 되는 별들 중 어느 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 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나도 너에게는 수없이 많은 여우들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지.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야. 너는 내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럼 비밀을 가르쳐 줄게. 아주 간단한 거야.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내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하게 된 것은 내가 내 장미꽃을 위해서 들인 시간 때문이야. 하지만 넌 그걸 잊으면 안 돼.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 너는 영원히 책임이 있는 거야. 너는 내 장미꽃에 대해 책임이 있어. 줄 쳐놓은 문장을 읽어가며 서희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문장에 줄을 쳐놓았을까 생각해 보았다. 얼른 보기에 어린이를 위한 단순하고 순진한 한편의 동화에 불과한 것 같지만 가족, 친구, 연인 등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 혹은 이런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놀랍도록 본질적인 답과 지혜를 주고 있는 듯했다. 책 안 표지에 영미가 적은 서로에게 오랜 세월 길들여진 사랑하는 친구 영미가 라는 글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40년 동안 나와 서희도 서로에게 길들여졌고 그래서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거야. 이 낡은 책이 더없이 소중한 것은 서희가 아꼈던 책이기 때문이겠지 라고 중얼거리며 기준은 책의 첫 페이지부터 한 문장 한 문장 뜻을 새겨가며 읽어나갔다. 한참 책을 읽어가던 기준이 눈이 피곤해져 잠시 쉬려고 베개를 끌어당기니 CD 케이스가 눈에 들어왔다. 리스트, 드뷔시, 플랑크, 사티의 피아노 곡들을 연주한 음반의 케이스였다. 케이스가 비어있는 것을 보니 미니 컴포넌트의 CD 플레이어에 음반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기준이 CD 플레이어를 켜니 리스트의 사랑의 꿈이 흘러나왔다. 기준은 클래식 음악에 관심도 없고 거의 듣지 않았지만 이 곡은 서희와 함께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음악 중의 하나다. 감미롭게 다가와 상처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듯 하다가 강렬하게 서정을 표현하는 압도적인 피아노 연주가 기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마치 살아있는 기준이 세상을 하직한 서희와 음악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서희는
초인적인 피아노 연주 솜씨를 가졌다고 전해지는 연주가 겸 작곡가였던 리스트를 특히 좋아했다. 그래서인지 리스트 탄생 200주년을 맞아 리스트 작품만으로 백건우가 공연한다는 소식을 접한 서희는 가장 비싼 알석 티켓을 구매했다. 평소 절약하는 서희가 어떻게 그런 거액을 선뜻 들여 티켓을 샀는지 기준은 이해가 되지 않아 투덜거리며 공연장에 따라갔었다. 기준은 서희와 같은 대학교에 다녔다. 3학년 때 산정호수로 놀러가는 학과 단체 미팅에서 기준의 파트너가 서희였다. 토목공학과에 다니던 기준은 군대를 다녀온 후 복학했고 서희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해 등록금을 모으느라고 좀 늦게 불문과에 입학했다. 기준은 복학한 지 얼마 안 되어 후배들과 어울리는 것이 좀 어색했고 서희도 동급생들보다 나이가 좀 많아 학교에서 다소 겉도는 처지였다. 둘은 나이도 동갑이고 학과 내에서의 처지가 비슷해 처음부터 말이 잘 통해 미팅 후 계속 만났다. 첫 데이트를 무교동의 고전음악 감상실에서 했는데 그날 서희가 신청해 들려준 곡이 리스트의 사랑의 꿈이었다. 서희는 클래식 음악 중 특히 피아노 연주곡을 좋아했다. 중학교 때 아버지의 빚보증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피아노를 배울 수 없게 되어 피아노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어 그렇다고 했다. 신청곡이 끝날 무렵 서희는 음악가 리스트와 그가 작곡한 사랑의 꿈 얘기를 들려주었다. 리스트는 키도 크고 금발로 눈길을 끄는 외모와 신들린 피아노 연주로 유명했다고 해. 리스트 아버지가 어린 리스트를 데리고 베토벤의 제자였던 체르니를 찾아갔었대. 처음에 리스트를 시큰둥하게 바라보았던 체르니는 건반 위를 춤추듯 뛰어다니는 리스트의 화려한 연주기교에 입을 다물지 못했나 봐. 체르니는 리스트의 손을 잡고 이 아이에게 내가 피아노를 가르칠 수 있는 영광을 주겠소? 레슨비는 받지 않을 테니 내게 보내시오. 라고 했대. 내가 만약 리스트만큼 재능이 있었고 이를 알아봐주는 스승이 있었다면 우리 집이 어려워져 레슨비를 낼 수 없었어도 피아노를 배울 수 있었을 텐데. 리스트가 그럴 정도로 천재였구나. 그런데 윤서희가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재능을 알아보는 스승을 못 만난 거겠지. 기준의 농담 섞인 위로의 말을 들은 서희는 빙긋이 웃으며 얘기를 계속했다. 리스트는 음악가 사상 최초로 대중의 우상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어.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돌 스타였던 거지. 공연장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연주가 끝나면 괴성을 지르다 못해 기절하는 여인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랬어? 서희 너도 그 당시 살았다면 아마 리스트의 왕팬이었을 거야. 그런데 사랑의 꿈은 어떻게 작곡된 거야? 리스트는 첫사랑인 마리 다구백작 부인과 헤어진 후 두 번째 운명의 여인인 비트겐슈타인 공작 부인을 만났는데 바로 그 무렵 세 곡의 가곡을 썼다고 해. 독일 시인 프라일리그라트의 시에 곡을 붙인 가곡인데 리스트는 3년 뒤 피아노 독주용으로 편곡해 세계의 녹턴이란 제목을 붙였어. 특히 그 중에서 세 번째 곡이 바로 사랑의 꿈이야. 근데 원래 제목은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라고 해. 이 제목을 보면 리스트가 공작 부인에게 느꼈던 달달한 로맨틱한 감정이 넘치는 것 같지 않아? 클래식의 거의 무지한 기준은 리스트와 곡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서희가 존경스러울 정도였다. 그 후 기준도 이 음악을 귀담아 들으며 익혀 멜로디를 흥얼거릴 정도였다. 기준은 이 음악이 서희에 대한 추억을 넘어 남은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마치 서희를 처음 만났던 아득히 먼 과거에서부터 서희가 떠나고 없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미니 컴포넌트 옆에 은빛을 띤 서희의 론진 시계가 눈에 들어왔다. 론진은 거의 300년 전부터 시계를 만들어 온 스위스 시계 산업의 산증인이라고 할 만한 브랜드이다.
클래식하고 심플한 모양을 가진 고급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교적 합리적이어 기준이 서희에게 선뜻 사주었던 시계였다. 서희가 출근하는 기준에게 친정엄마가 오랜만에 오시니 좀 일찍 들어와 라고 해서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니 현관 밖까지 서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기준이 놀라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장모님이 난처한 기색으로 소리치며 울고 있는 서희를 달래고 있는 중이었다. 서희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보증을 서준 친구가 사업이 망해 아버지의 월급까지 차압당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서희는 수업료도 제때 못 내어 종례 시간마다 이름이 불러지는 일이 자주 있었다. 집안이 어려워지자 서희 어머니는 집안 살림에 보태느라고 시장 한 구석에서 생선을 팔았다. 서희는 어머니 혼자 생선 파는 것이 안쓰러워 학교가 끝난 후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곁에 같이 있어 주었다. 그런 서희를 대견하게 생각한 어머니는 장사 마친 후 집으로 오면서 10원짜리 동전 몇 개를 서희 손에 쥐어주었다. 서희는 학교 등교 때는 버스를 타고 가고 하교 때는 30여 분 넘게 걸어오면서 돈을 모아 매점에서 라면, 빵 등을 사먹고 친구들한테도 사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같은 반이었던 영미가 시계를 잃어버린 사건이 일어났다. 그 당시 시계는 고가의 물건이었는데 집안 형편이 넉넉했던 영미는 시계를 차고 다녔던 몇몇 안 되는 학생 중 하나였다. 그날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반 학생들 모두 눈을 감게 한 후 지금이라도 영미 시계를 선생님한테 가져다 주면 나만 아는 비밀로 하고 일체의 잘못을 묻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 그러나 끝내 시계는 찾지 못했다. 서희는 거기까지 기억하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오신 그날 그 이후 얘기를 들었던 것이다. 서희야, 너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 기억나니? 어느 날 그 담임 선생님이 나에게 연락해 좀 보자고 했어. 그동안 경황이 없어 담임 선생님한테 인사도 못 드리고 해서 부랴사랴 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꽃을 사들고 학교에 갔어. 담임 선생님이 이것저것 가정사정을 물어본 끝에 며칠 전에 서희 친구 영미가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아직 찾지 못했어요.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스러운데 혹시 서희가 시계를 가져간 것 아닐까 해서 어머니를 뵙자고 했어요. 서희가 영미와 매일 붙어 다닐 정도로 친한데 좋은 시계를 차고 다니는 영미를 부러워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았어요. 또 반 학생들 얘기를 들으니 서희가 수업료도 제때 못 내는데 자주 매점에 들려 군것질을 하고 가끔 친구들도 사준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잘 타일러 서희에게 시계를 저한테 가져오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저는 없었던 일로 하겠어요. 라고 하시더라. 아니, 엄마는 그런 얘기를 왜 지금 하는 거야? 정말 말도 안 돼. 난 억울해. 엄마는 아직도 나를 의심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 선생님 어디 계시는지 알면 당장 가서 따지고 싶어. 서희는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나도 내가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거야. 나도 너무 분해. 그날 사간 꽃도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어. 너는 정직해서 엄마한테 한 번도 거짓말 한 적 없고 동생 물건조차도 전혀 손대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왔어. 그렇지만 너를 의심하는 그 여선생님이 몹시 원망스러웠어. 너한테 그 얘기를 하면 내가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서희가, 그랬으면 그 당시 얘기해 주었어야지 왜 새삼스럽게 지금 얘기해서 훔치지 않은 것을 증명할 수도 없게 만들어요? 하며 장모님한테 소리치며 펑펑 울었다. 그 얘기를 들은 기준은 마치 서희가 된 듯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라서 말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떻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짐작만 가지고 자기 학생을 도둑으로 몰 수 있나? 교육자 자격이 정말 없네. 우리 같이 그 선생님 찾아서 조곤조곤 따져보자. 다음 날 기준은 서희의 억울한 기분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고 싶은 마음에
평소 서희가 갖고 싶어 했던 론진 시계를 사주었다. 론진 시계를 손목에 차면서 서희는 전날의 울분이 좀 가라앉기는 했지만 그 후로도 꽤 오랫동안 그 여선생을 어떻게 찾지? 라며 분한 표정을 짓곤 했다. 흠집 하나 없이 잘 관리되어 있는 서희의 론진 시계를 보며 이제라도 어린 제자에게 도둑 누명을 씌운 선생님을 찾아내어 윤서희는 그때 절대로 시계를 훔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며 대들고 싶어졌다. 그래야 서희도 편한 마음으로 저 세상에서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침대 맞은편에 4단짜리 서랍장이 있는데 윗칸에는 기준의 속옷과 양말, 손수건 등을 아래칸에는 티셔츠나 바지 등을 넣어두었다. 서랍장의 위쪽 속옷 넣어두는 서랍이 조금 열려져 있고 거기에는 새로 사서 빨아둔 기준의 트렁크와 러닝셔츠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서희가 위독해져 병원에 입원하기 며칠 전 서희는 기준과 같이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재래시장에 같이 가자고 했다. 장본 물건들을 서희 혼자 들고 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기준도 따라 나섰다. 서희는 시장에 들어서더니 곧장 속옷 파는 가게로 가서 기준의 팔을 잡고 들어갔다. 푸근하게 생긴 중년 아주머니가 서희를 반갑게 맞이했다. 오늘은 우리 남편과 같이 왔어요. 남편 속옷 좀 사려고요. 주인 여자가 남성 속옷을 가져와 펼쳐 보여주는 사이 서희는 기준에게 말했다. 이 가게 사장님이 정직하시고 성품도 좋으셔. 품질도 속이지 않고 좋은 물건을 싸게 파니 앞으로 이 가게에 와서 당신 속옷을 사면 될 거야. 남편의 속옷은 아내가 사주는 것이라고 하며 평생 모든 속옷을 서희가 준비해 주었기 때문에 기준은 자신의 속옷을 스스로 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서희는 기준의 양말, 러닝셔츠, 트렁크, 긴 내의, 손수건 등을 평소보다 많이 고르고 난 후 두 살짜리 남자아이 내의를 보여달라고 했다. 기준은 서희가 왜 어린아이 내의를 사려고 하는지 의아했는데 집으로 돌아와 사온 속옷에 붙은 태그를 정리하며 말해주었다. 내가 죽고 난 후 내 옷을 태울 때 이 애기 내의도 같이 태워줘.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불이 나서 두 살 때 죽은 우리 아들을 제일 먼저 만나야지. 평생 함께하지 못했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곁에서 지켜줄 거야. 이 말을 하며 서희 눈에 눈물이 젖어들었다. 다음 날 새로 산 속옷들을 모두 세탁하여 뽀송하게 말린 후 반듯하게 접어 기준이 꺼내 입기 좋게 서랍장에 가지런히 정리해 놓았다. 기준은 뽀송뽀송한 러닝셔츠와 면 트렁크를 꺼내어 몸에 가만히 대어보니 서희가 자신의 몸을 어루만져주는 것 같이 부드럽고 따스했다. 기준은 갈증이 느껴져 부엌으로 나가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마시다가 양념이름이 붙어있는 통들을 보았다. 서희가 병이 위독해져 병원으로 가기 전 스티커에 매직으로 꽃소금, 스테비아, 후추, 참기름 등 양념 이름을 써서 붙여놓은 것이다. 당뇨 증세가 있는 기준을 위해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스테비아까지 준비해 통에 가득 담아놓았다. 그리고 노란 포스트잇에 당신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두루치기와 소불고기 양념장은 냉장고 안에 밀폐용기에 넣어두었으니 고기에 적당량 넣어 주물럭거리면 돼. 나 없다고 끼니 거르면 안 돼용? 이라고 쓰여 있었다. 기준이 혼자 살면서 식사를 제대로 못할 것을 염려해 서희가 나름 고심해 만들어 놓은 것 같았다. 기준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 어김없이 밥상에는 고추장 양념을 다소 맵게 한 돼지고기 두루치기와 신선한 상추, 깻잎 등이 차려져 있었다. 기준은 유난히 돼지고기를 좋아해 평소에도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자주 먹었다. 기준은 서희가 해주는 것보다 맛있는 돼지고기 두루치기 요리를 어디에서도 먹어보지 못했다. 서희가 잘하는 또 하나의 요리는 뚝불고기였는데 불고기 양념을 한 쇠고기를 옹기 뚝배기에 넣고 육수를 부은 후 당면과 야채를 넣고 끓이다가 마지막으로 달걀을 깨서 넣어주는 음식이다. 생선보다 고기를 좋아하는 기준은 서희가 해주는 이 두 음식을 특히 좋아했다.
그래서 기준이 혼자 이 음식을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여러 양념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았다. 냉장고에 들어있는 밀폐용기 뚜껑을 열어 양념장의 냄새를 맡아보니 서희의 손맛이 나는 돼지고기 두루치기와 뚝불고기가 입안에 맴돌면서 그리움이 사무치게 묻어났다. 서희의 추억에 젖어있자니 그 추억은 그리움을 가득 안은 채 가버린 다시 못 올 서유아의 지난 날을 꾸밈없이 얘기해주고 있다. 비록 서희가 죽기 전의 시간으로 돌이킬 순 없지만 서희의 추억은 오롯이 남아 지금 이 순간에도 기준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다. 서유아 평생 살아온 삶의 순간순간이 모두 근사했던 것은 아니지만 추억이란 이름의 창고 속에는 감미롭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했다. 기준은 잊지 못할 그 추억을 꾸밈없이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졌다. 그 추억 속에 남은 생을 비춰보며 서유아의 지난 날을 되새겨보는 것은 상처받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준을 일으켜 세워줄 소중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쩌면 우리 삶은 추억을 만들고 가끔씩 그것들을 꺼내보는 일을 반복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추억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된 미래가 또다시 추억이 될 거야. 지금 이 순간도 미래 어느 날 돌아보면 추억이 되어 있을 거야. 오늘은 어떤 추억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자 삶의 매 순간이 모두 중요한 시간이라는 깨달음이 밀려왔다. 그러자 허탈하기만 했던 빈 가슴 속에 앞으로 살아갈 힘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기준은 예쁜 상자를 찾아 서희의 추억들을 정성스럽게 담았다. 기준은 혼자서 2주기 기일에 서희 산소에 갔다. 성묘를 마치고 나오는데 산소 입구로 들어서는 검은색 코트에 스카프를 두른 꽃을 든 여자가 있었다. 영미였다.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공원 묘지에서 서희와 가장 친했던 영미를 만나니 우선 반가웠다. 기준은 서희의 장례식 후 영미를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서희의 추억 속에는 분명 영미가 남편인 기준보다 깊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영미는 서희가 기준을 만났던 훨씬 전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고 학창 시절을 함께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동안 서로 바빠 잠시 뜸했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거의 매일 전화하며 시장도 같이 가고 근교에 놀러 다니거나 해외여행도 함께 다니는 것 같았다. 아마 기준과 함께한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영미와 같이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천천히 걸어오던 영미는 기준을 발견하고 걸음을 빨리해 서희의 산소로 왔다. 서희 장례식 후 처음 뵈어요. 서희 기일이 되어 왔는데 이렇게 만나네요. 고맙습니다. 역시 영미 씨는 서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맞네요. 이렇게 잊지 않고 오시다니요. 서희가 좋아하겠네요. 영미는 무덤 앞 제단 옆에 있는 대리석을 깎아 만든 화병에 들고 온 꽃을 꽂고 잠시 묵념을 한 후 무덤에 도단한 잡초를 뽑아주며 말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궁금해서 가끔 안부 전화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전화번호를 몰라서요. 따님들한테 물어보기도 쑥스럽고 이 일 저 일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2년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이때 바람이 휙 하고 불어와 영미 목에 느슨하게 걸친 스카프가 흘러내렸다. 검정 바탕에 자잘한 흰색 꽃무늬가 있는 스카프였는데 영미의 검은색 코트와 잘 어울렸다. 영미는 황급하게 땅에 떨어진 스카프를 주워 목에 한 바퀴 돌려 단단히 휘감아 매면서 말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가장 아끼는 스카프인데 바람에 날려갈 뻔했어요. 일본 홋카이도에 여행 갔을 때 서희가 삿포로시의 어떤 백화점에 있는 이세이 미야케 매장을 찾아내어 제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예요. 이세이 미야케는 고급 일본 패션 브랜드인데 이 스카프를 일본에서 사면 반값에 살 수 있어요. 반값이라고 해도 꽤 비쌌어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선물로 사준 서희의 마음도 있고 스카프도 마음에 들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카프예요. 오늘 서희한테 오는 날이라 일부러 두르고 왔어요. 서희는 이 스카프를 알아볼 거예요. 서희의 산소 앞에서 서희가 사준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서희의 추억을 말하는 영미를 바라보고 있자니 서희에 대한 기준과 영미의 추억이 어딘가에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영미의 모습에 아주 낯익은 서희의 모습이 서서히 겹쳐졌다. 기준은 이런 모습에서 사별해서 혼자 사는 영미와 자신이 거부할 수 없는 운명처럼 서로 엮여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 소매치기 할머니 김현용. 서울 중구 회현동 남산으로 오르는 중턱 주택가. 오래된 주택의 반 지하방에서 아침밥을 먹으면서 두 노파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동안 쉬었으니 우리 오늘은 남대문 시장에 출장 가자. 언니, 이제 난 못해. 난 그 짓 안 할래. 나랑 나갈 생각하지 마. 넌 바람만 잡아주면 되는데 왜 그래? 그러지 말고 함께 나가자. 나 끌어들이지 마. 언니도 그만 끝내라고. 우리가 지금 몇 살이유? 72살이다. 왜? 이래 보여도 내 손 아직 무뎌지지 않았어. 내 머리는 지금도 빨리 돌아간다고. 거짓말하지 마. 6살 아래인 나도 몸 따로 마음 따로 노는데 언니 나이에 말이 되느냐고. 너 내 실력을 아직도 모르니? 어저께도 감쪽같이 한탕 해치웠어. 동대문 시장에서 말이야. 빈 지갑뿐이라 실망했지만 내 솜씨에 나도 감탄했단다. 나 오늘은 정말 나가기 싫어. 그러니 언니도 쉬라고. 우리 처지에 쉬는 게 더 고역이야. 가만히 있으면 인생이 다 간 것 같아.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재미로 사니? 서방이 있니? 자식이 있니? 재산이 있니? 또 신세 타령 나온다. 자업자득이지 뭘 그래? 그 숱한 세월 남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서도 잘 되기를 바라는 거유? 하긴 남에게 못할 짓 많이 했지. 감옥에 들어가길 밥 먹듯 하고 일본에도 내 집 드나들듯 하면서 남의 재산을 뺏었으니 내 신세가 이리 됐어도 할 말이 없다. 대단해. 소매치기 전과 37범, 일본 원정 50회라. 이 계통에선 기록일 듯. 그러는 너도 이 계통에선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 아니니? 에게에게. 언니에다 대면 난 세 발의 피 아닌감유? 난 말이다. 큰 돈을 만져도 봤다만 손에 그대로 남지 않더라. 꼭 모래 쥔 손 물에 담근 것 같았어. 하지만 넌 해프지 않았잖니. 아마 세상 뜰 때까지 견딜 만큼은 모아두었겠구나. 영감은 먼저 갔지만 자식은 멀쩡히 있으니 그리로 가도 되고. 암, 난 모아놓은 것이 조금은 있어. 하지만 생각보단 적어. 요즘 세상에 자식에게 빌부터 사는 늙은이들이 어디 있어유? 그저 어찌어찌 살다 죽어야지. 넌 꿍쳐둔 것이 있으니 몸살이는 거지? 나는 무일푼이야. 그러니 이 짓을 안 하면 내일부턴 굶어야 해. 하긴 그것도 그거지만 좀이 쑤셔서 못 견디겠어. 중독이야, 중독. 그러니 감옥을 내 집 드나들듯 해도 못 고치지. 난 꿈자리도 뒤숭숭해서 안 되겠슈. 오늘만은 날 데리고 나갈 생각 마셔. 나 혼자 터는 것은 안 되겠고 오늘은 집어오는데 눈을 돌려야 할까 보다. 행운을 빌겠수. 큰 것 가지고 와요. 나는 하루 종일 잠이나 쉴 것짜리다. 조윤자는 명동 성당 구내로 들어갔다.
그곳의 작은 공간에도 가을은 한뼘 다가와 있었다. 띄엄띄엄 보이는 나무들이 힘없어 보인다. 결혼식 철에다 토요일이다. 성당 입구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접수대에서는 하객들이 축의금을 내고 있다. 존오파는 떨어져서 사람들 움직임을 살펴본다. 한 젊은 여성이 접수대에 들렀다가 그녀 가까이 와서 서성거린다. 시계를 본다. 누구를 기다리는 모양이다. 같은 또래의 아가씨가 입구에 나타나자 그리로 간다. 둘은 매우 반가운지 서로 얼싸안는다. 막 들어온 아가씨가 축의금을 내고 둘은 먼저 서 있던 자리로 와서 이야기를 나눈다. 노파의 귀에 말소리가 들린다. 우리 그이와 롯데백화점에 들르고 오느라 조금 늦었어. 여기 함께 온 거야? 아니, 바쁘대서 헤어지고 나만 왔어. 백화점에 들른 걸 보니 약혼 예물 산 거 아니야? 응, 맞아. 자기네는 형식을 차리는 집이라고 굳이 사자는 거야. 뭘 샀어? 비싼 걸 샀을 것 같다. 그가 내게 줄 반지하고 내가 줄 시계를 골랐어. 너무 비싸 보이는데도 그냥 사지 뭐니? 너 돈 많이 썼겠구나. 아냐. 그가 네모까지도 지불했어. 너무 미안한 것 있지. 하객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나중에 온 아가씨가 말한다. 식이 곧 시작되겠다. 들어가자. 나 너한테 미안한 얘긴데 나 그냥 가야겠어. 오늘 납품 끝날이라 사무실에 가봐야 해. 주말이지만 정상 출근이야. 성당 결혼식은 시간이 너무 길지 않니? 알았어. 그래도 점심은 어차피 먹어야 하잖니. 저기 피로연 식당이 있다. 식권 받았지? 요즘 식사만 하고 가는 하객도 많아. 그럼 난 식사만 하고 갈게. 아니야. 나도 함께 가서 식사할게. 둘은 식당으로 향한다. 나중원 아가씨는 손에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다. 좋은 오파는 그들 뒤를 따라간다. 식당 홀의 자리가 벌써 반은 차 있다. 식에 참석하러 왔는지 먹으러 왔는지 아까 그 두 여성이 홀 한쪽 중간에 자리 잡는 것이 보인다. 좋은 오파는 거기 뒷자리에 가서 살짝 앉으며 두 사람의 동태를 주시했다. 한 테이블에 네 명씩 앉는 테이블이 두 개씩 붙어 있고 한쪽 테이블에서는 하객들이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먹고 있다. 뷔페 식당이라 사람들이 접시를 들고 왔다 갔다 한다. 한 아가씨가 눈짓하면서 일어나자 나중 아가씨도 뒤따라 일어났다. 그녀는 들고 있던 핸드백을 무심코 앉았던 자리에 놓았다. 조윤자 노파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잘 해낼까? 압박감이 밀려온다. 핸드백에 눈을 꽂는다. 둘은 저만치서 서로 떨어져 음식을 고른다. 이때 아니면 안 된다. 얼른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그녀를 주시하지 않는다. 핸드백이 놓인 의자 옆자리에 슬쩍 가서 앉아 또 한번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입구가 크게 벌어진 그녀의 숄더백을 테이블 아래 놓는다. 핸드백을 집어 테이블 밑으로 숨기더니 얼른 자신의 숄더백에 집어넣었다.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다. 자연스럽게 일어나 입구로 나간다. 식당 입구의 식권 접수 직원은 들어오는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다. 나가는 손님에게 눈길을 둘 여유가 없다. 무사 통과다. 해냈다. 한탕 성공. 이 기분. 한시 바삐 떠나야 한다. 그녀는 불이 나게 명동 성당을 뒤로 하고 붐비는 인파에 파묻혔다. 조금 가다가 식당과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갑자기 시장길을 느꼈다. 곰탕집이 보인다. 들어갔다. 바깥쪽 의자에 앉고 숄더백을 벽쪽 의자에 놓았다. 안 보이게 하고 싶었다. 곰탕 하나 줘요. 라고 나직하게 주문한다. 숄더백을 만졌을 때 단단함이 느껴졌었다. 뻔히 그 속에 물건이 들어있을 줄 알면서도 직접 보기 전에는 믿어지지 않는다. 보고 싶어 조미수시지만 참았다.
먼저 온 아가씨가 음식 담은 접시를 가지고 자리에 와 김밥 하나를 입에 넣었다. 나중 아가씨가 그녀의 건너편에 접시를 놓고 자리에 앉으려다 깜짝 놀라 두리번거린다. 친구의 당황하는 표정에 그녀는 음식을 입에 물고는 의아하게 물었다. 성혜야, 왜 그래? 영수가, 큰일 났어. 내 핸드백이 없어졌어. 응? 말도 안 돼. 찾아봐. 어디 놨는데? 성혜가 자기 옆자리를 가리킨다. 분명 여기 놨어. 그런데 없어졌어. 영숙도 이젠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들이 앉아있는 테이블과 붙어있는 다른 테이블의 하객들을 번갈아 바라봤다. 죄송하지만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이 테이블에 누가 다녀가는 것 보셨나요? 거기 앉아있는 네 명이 일시 둘을 바라본다. 핸드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네 사람 중 하나가 말했다. 우린 얘기에 정신이 팔려 옆에 눈길을 돌릴 새가 없었어요. 그들 중 한 젊은 여자가 자신 없는 표정으로 끼어든다. 할머니 같은 분이 옆에 와 앉았다가 바로 일어난 것 같긴 한데. 누가 그 자리로 와서 물건을 들고 간 것이 분명해졌다. 혹시 어떤 옷을 입었는지 기억나세요? 언뜻 보기에 회색 계통으로 느껴지는데 눈여겨보지 않아서 자신이 없네요. 성혜는 입구의 직원에게 빨리 다가갔다. 회색 옷 입은 할머니가 나가는 거 보셨나요?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 핸드백이 없네요. 자리에 놓고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에 없어졌어요. 요즘은 그런 일이 뜸했는데. 식당 홀에 CCTV가 있나요? 논의 중입니다만 아직은. 두 사람은 서둘러 밖으로 나와서 살펴봤다. 너무나도 막연했다. 남대문 경찰서 형사과에서 김경찬 경사는 컴퓨터 자판과 김성애를 번갈아 바라본다. 도난 신고를 받고 있다. 핸드백에 들어있는 물건이 약혼 반지와 시계라고요? 무슨 반지, 무슨 시계죠? 값이 얼마나 나갑니까? 예, 1캐럿 다이아 반지와 롤렉스 시계인데 모두 꽤 값이 나가는 것이에요. 어디서 샀어요? 소공동 롯데백화점에서요. 그녀는 손수건을 눈 주위에 대었다. 김경사는 그녀가 슬퍼하는 모습이 어쩐지 짠하게 마음에 와 닿았다. 그의 누이 동생 또래로 보였다. 무슨 사정이 있는 모양이네요.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야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우린 곧 약혼식을 해요. 함께 보석상에 가서 약혼 선물을 골랐어요. 그이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은 제게 맡겼어요. 내 핸드백에 놓고 명동성당의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그만. 김경사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 회색 옷을 입었다는 할머니가 범인일 듯한데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은 없었나요? 힐끗이라도. 전혀 없어요. 접시를 들고 음식을 담는 사이에 그만. 직장이 어딘지 물어도 되죠? 김성애 씨는 어느 직장에 다니고 남자친구는? 남영산업이라는 중소기업에 다녀요. 그 일은 회사 사장님의 아들이고요. 저는 기획실에 근무하고 있어요. 우린 사내 커플이에요. 그인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저도 그 일을 좋아하게 됐어요. 김경사는 여자를 더욱 눈여겨봤다. 총각이라면 누구나 사귀고 싶을 여자다. 좋은 만남이네요. 한데 약혼 선물 도난으로 힘드시겠어요? 실은 전 결혼할 처지가 아니에요. 그녀는 다시 수건을 눈에다 댄다. 약혼자인 인섭 씨가 저와 결혼하고 싶어 해서. 결혼할 나이가 됐잖아요. 우리 집은 제 수입으로 살아요. 남동생이 하나고 여동생이 둘이에요. 난 장녀고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알아놓으시고 동생들은 학교에 다녀서 내가 아직 벌어야 하는데. 남자가 그 정도면 책임질 생각하고 프로포즈 했겠네요. 그러면 됐잖아요. 결혼이 서로 좋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김경사는 미심쩍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양가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물론 우리 가족은 찬성이지만 그의 집은 달라요. 그의 부모님은 다른 혼처에 마음을 두고 계셨어요.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은 상대를요. 저랑 결혼을 내켜 하지 않으셨어요. 그이가 강하게 주장해서 겨우겨우 성사되고 있지만 조마조마한 마음이에요. 더욱이 약혼 예물을 잃어버려서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약혼식은 정확히 언젠데요?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우리 집 형편으론 선물을 다시 사기 어렵고 잃어버렸다고 하기엔 너무 민망하여 얼굴을 못 들 것 같아요. 그이에게 말하면 다시 사겠지만 그러기에 제 체면도 말이 아니고요. 김경찬 경사는 여자가 안쓰러웠다. 여자의 고통을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싶었다. 앞으로 일주일이라. 사건을 해결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긴 한데 어디 한번 그 할머니를 찾아봅시다. 내가 최선을 다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약혼식 준비 잘하세요. 형사님 부탁해요. 꼭 좀 도와주세요. 좋은 오빠는 곰탕집을 나오자 곧장 집으로 왔다. 정만자는 점심을 먹고 나서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다. 불을 켜지 않아 방 안이 어둠침침하다. 급한 마음으로 숄더백을 열었다. 그 안에서 핸드백이 고귀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서두르다 보니 몇 번 시도 끝에 열렸다. 안에는 앙증스럽게 포장한 선물 케이스 크고 작은 것 두 개가 들어있다. 작은 케이스를 열자 방 안에 남아있는 빛이 그 속으로 빨려들 듯 영롱한 다이아 꽃반지가 반짝인다. 큰 것을 열자 시계가 황금색으로 빛난다. 오늘 재수가 꽤 좋은 날이다. 입이 벌어진다. 얼른 물건들을 제자리에 넣어 그녀의 캐비닛에 넣고 열쇠를 돌렸다. 옷을 갈아입는 사이 만자가 깨어나는지 이불을 들썩인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한 건 했수? 얼굴이 환하네. 재수 좋은 날? 괜찮았어. 나도 낮잠 좀 자자. 두어 시간쯤 뒤 만자는 좋은 오빠를 깨웠다. 웬 잠을 그렇게 자유? 일어나유. 한숨 잘 잤다. 코를 드르렁거리던데요? 만자는 이불을 둘둘 말아 옆으로 밀어놓고 커피 두 잔을 가져다 놓는다. 조윤자는 개 놓은 이불에 기대어 앉아 잔을 입에 가져간다. 저녁을 시켜 먹을까? 아니면 시장을 봐올까? 글씨요. 시장 가는 거 포기다. 우리 뭐 시켜서 먹자. 뭐가 좋니? 족발 어때요? 전단지에 보니 장충동 족발이 있던데. 좋아. 내가 시켜라. 오늘은 내가 쏜다. 윤자는 화장실에 가고 만자는 신이 나서 전화로 주문한다. 그녀는 싱크대로 가서 저녁 밥상을 차린다. 조금 있자. 문 앞에서 배달이요 하는 소리가 들린다. 만자는 족발이 얹힌 푸짐한 밥상을 윤자 앞에 가져다 놓았다. 조니 워커 남은 것 있지? 만자가 술병과 잔을 가지고 와 따른다. 윤자도 그녀에게 권한다. 두 잔째 마시니 두 노파는 취기가 돈다. 마음속에 가둬뒀던 생각이 말이 되어 튀어나온다. 앞날에 대한 불안이다. 요즘 들어 부쩍 생각이 많아졌다. 이도 저도 못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다. 만자야, 너 건강할 때 아들네 집에 들어가라. 손자들이 어리지 않니? 그래도 지금은 애들을 봐줄 수 있잖아. 이때 가는 거야. 짐이 돼서는 못 들어가. 글씨, 어찌됐든 난 아들이 있긴 한데 언니는 어떻게 할 거유? 가족도 없고 만방에 외톨박이 아닌감? 나? 난 부평초 신세지 뭐. 이리 왔다 저리 가고 저리 왔다 이리 가고 부산도 가고 인천도 가고 도쿄도 가고 오사카도 가고 재미있겐 살았어. 서방도 자식도 없이 살면서도 재미?
오랜만에 만난 부모도 다 세상 뜨고 하고 만자가 빈정대듯 말한다. 고아원을 도망쳐 나와 소매치기 왕초에게 붙잡힌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평생이 다 가버렸어. 그 두목 아저씨, 내게 그렇게 못살게 굴더니 그도 옛 추억이 됐네. 일생을 후회하는 거유? 남 괴롭히는 것들 잘 되는 거 못 봤다. 숱한 꾼들 편안하게 죽는 거 못 봤어. 언니도 그럴까 겁나유? 오늘 재수가 괜찮은 날인데 왜 가슴에 자꾸 불을 지르니? 그렇단 미안. 그래, 아까 내가 한 말이 맞아. 난 이 세상에 친한 사람이 없어. 이 나이가 되고 보니 그나마 알고 지내던 사람도 알아눕고 죽고 하여 내 주위에서 모두 사라졌어. 사실 너마저 떠나면 난 주위에 아무도 없어. 그럼 난 언니와 계속 함께 있어야 할까 보네요? 내 인생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함께만 있니? 어차피 떠날 거면 한시라도 빨리 내 길을 찾아가야지. 그럼 어쩌겠다는 거유? 그 이름난 조윤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건지. 난 내일 계속할 수 있어. 그 소매치기 노릇 더 하겠다는 거유? 내 손버릇도 중독인가 봐. 젊을 때부터 난 얼마나 떠나려고 했다고. 하지만 안 되더라고. 정말 안 돼. 하긴 우린 그래요. 그 짜릿한 스릴이 얼마나 재밌어요. 서방지라는 것도 영화 보는 것도 여행하는 것도 거기다 댈 수 없잖요. 거기에 맞들이면 감옥을 내 집 드나들듯 해도 그 벌은 못 버리는 거 아니요. 돈만 벌려고 했다면 벌써 그만두었을 거요. 윤자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듯 머리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듯 한번 소매치기면 영원한 소매치기야. 그리 말하는 것도 몸이 성할 때 할 소리 아니유. 이제 언니 나이면 손이 마음대로 되지 않잖유. 손이 무뎌지고 가끔 떨리기도 하는데 어쩔 셈이유. 정신도 깜빡깜빡할 때가 있더만. 이젠 소매치기 수명이 끝났어요. 그만둬야 해요. 아니 벌써 그만뒀어야 했지요. 윤자는 주위에 둘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도 그녀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마치 비밀인 것처럼. 너에게만 내 마음속을 알려주려 하는데. 만자는 그녀의 진지한 태도에 의아하여 노려보듯이 바라본다. 난 오히려 감옥이 편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 거기 들어앉아 있다가 죽고 싶어.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해요? 남들은 어떻게든 거기 안 들어가려 하잖요. 설사, 거기 들어가도 빨리 나오고 싶어 안달복달하는데 거기 있길 원하다니, 참. 생각해봐라. 거기선 밥 먹여주지, 옷 입혀주지, 병나면 약 주지, 죽으면 송장 치러주지. 안 해주는 것이 없잖니. 누가 그렇게 다 해주니? 자식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 세상 아니니? 들어앉아 있으면 간술한 놈들이 항상 잘 있는지 살펴도 주고. 아유, 끔찍해라. 징그럽게도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됐수? 그런 생각 말아유. 아니, 난 너무 외로워. 감옥 안에선 사람 냄새가 나잖니. 거기선 같은 감방 식구들 왕초 노릇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언니는 별종이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다 한대요? 신세 따분하니 해본 소리다. 내 벌은 못 거칠 것도 같고. 나흘이 지난 후 조윤자는 남대문 경찰서 형사실에서 김경찬 경사 앞에 앉아있다. 아니, 또 왔어요? 소매치기 40년에 38번째 붙잡히고. 참 대단해요. 김 형사도 여기 오래 있네요. 우리가 여기서 만난 지 한 4년 됐지? 그러게요. 우리가 못 만난 사이 다른 곳에서 일을 저지르고 다녔더군요. 김 형사는 윤자의 사건 기록을 뒤적였다. 동대문시장, 부산국제시장,
도쿄, 오사카, 두루두루 여행 잘하고 다녔네요. 여행은 무슨, 고생만 했어. 오사카에서는 감옥에도 들어갔었네요. 거긴 우리하고 대우가 다르죠? 일본 음식이 내 입에 맞긴 했어. 거기가 더 편하고. 거기 오래 있지. 왜 귀국해서 우리를 괴롭혀요? 거기서 쫓겨났어. 나 같은 늙은이 데리고 있기가 싫었던 모양이지. 가만히 있어보자. 아이고, 1992년도에서 2004년까지 12년간 50여 차례나 일본을 드나들었군요. 몇 번 붙잡혔겠지만 성공한 때가 더 많은 것 같네요. 재미본 때도 많았어. 일본 사람들 순진해서 감나가는 것 허술하게 갖고 다녀. 저 사람이 뭔가 있는가 싶다 짐작이 가면 내 것이나 다름없었지. 그동안 돈 좀 모아놓았을 듯해요. 거저먹은 돈 헤프게 나가는 건 몰라. 식구들과 나눠야지. 장물애비에게 뜯기지. 헤프게 쓰지. 나만 하질 않아. 그건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여러 번 소매치기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하고 김경사는 의아스러워했다. 그러더니 기록을 읽고 해답을 찾은 듯했다. 알았어, 알아. 조윤재 씨는 이산가족 찾기 운동에서 진짜 부모를 만났네요. 그 다음 아버지 성으로 이름을 바꿨군. 그러고선 이전의 호적은 말소하지 않았군. 이중호적으로 자기 유리한 대로 이 이름, 저 이름을 대면서 빠져나갔구나. 그랬어. 맞는 말이야. 그때 만난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살자고 간청할 때 순종했으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을 텐데. 왜 그때 이 세계에서 발을 빼지 못했는지 후회스러워. 이번에 붙잡힌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시장 우범지대엔 어디나 폐쇄회로가 설치된 거 알잖아요. 요즘 소매치기들이 사양길에 들어선 걸 몰라서 한 건 아니지요? 조윤자는 대답 없이 머쓱해서 앉아있다. 김경사는 앞에 있는 모니터 화면에 한 영상을 띄웠다. 그리고 그것을 조윤자가 볼 수 있게 돌렸다. 이것 봐요. 어떤 사람의 핸드백을 스카프로 가리고 지갑을 꺼내는 모습이 보이죠? 이 소매치기가 누굽니까? 왜 말 못해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어. 그 일에 가담한 한 패가 누군지 말해요. 혼자서 했을 건 아니잖아요. 아냐, 이번엔 혼자서 하다 들통났어. 진짜입니까? 하늘을 두고 맹세해. 그건 진짜야. 앞으로도 계속 소매치기 할 거예요? 그 짓 안 하려면 깜빵 신세 계속 져야 할까봐. 왜 그런 말을 해요? 나이로 보아 양로원에나 들어갔더라면. 아냐, 어디서든 그 벌은 못 버릴지도 몰라. 이젠 나도 장담할 수 없어. 나도 나 자신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깜빵에 살면서 내 육신이 망가져 그 짓을 하지 못하게 될 때까지 날 그 속에서 꺼내지 말아줘. 아니, 그 속에서 죽게 해줘. 제발. 지금까지 숱하게 남 울렸죠. 저 세상 가기 두렵지 않아요? 나이로 보아 가까울 것 같은데. 그건 그래. 옳은 말 했어. 난 남을 너무 괴롭혔어. 그 사람들이 원한이 들리는 것 같아 죽을 때도 편히 눈을 못 감을 거야. 저 세상에 가서도 편치 못할 것 같아. 난 너무 잘못된 인생을 살았어. 그 원한 조금이라도 풀 길이 없는 것 아니에요. 있어요. 대기실에서 잠깐 쉬어요. 이따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커피 한잔 하세요. 뭐 먹고 싶은 것도 내가 살게요. 관둬. 나 돈 있어. 김경사의 부드러운 마음이 그녀의 가슴에 스민다. 이런 데서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다. 아, 세상 변했어. 경찰까지도. 마음속으로 중얼대며 대기실로 들어갔다. 김성애의 가족이 함께 모여있다. 모두 심각한 얼굴이다. 엄마가 가장 많이 몸이 다는 모양인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성애야,
외삼촌도 갑자기 그렇게 많은 돈을 변통하기 어렵다는구나. 이를 어쩌면 좋으니? 나도 그만 돈은 마련할 수 있어요. 카드로 대출 받고 거래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도 돼요. 돈보다도... 돈보다라니? 똑같은 물건을 살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인섭신의 단골 보석상에서 그가 직접 고른 거예요. 그 집에 같은 물건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다 해도 그 사실을 그이가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구나. 내 사정을 아는 인섭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난 그이에게 선물을 잃어버린 사실을 말해야 하고, 그러면 그가 다시 물건값을 내려고 할 거예요. 우리 형편을 뻔히 아니까요. 난 그이에게 얼굴을 들 수 없을 거예요. 내 말이 맞는 것 같구나. 게다가 그의 집안에도 알려질 거예요. 잠자코 듣고만 있던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신다. 몇 년째 병으로 누워만 있다. 내가 아버지 잘못 만난 탓에 고생한다. 사업이 망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리 꿀리고 들어가진 않았을 텐데. 못난 아비 때문에 고생이 많다. 아버지가 잃은 것 아니잖아요. 제가 칠칠치 못해서 당했으니 제 탓인걸요. 이런 때 아버지가 나서서 척척해주면 내가 마음고생 안 하련만. 인섭 씨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까요? 아니면 약혼을 연기하자고 할까요? 엄마가 의견을 낸다. 나는 숨기는 것이 나을 듯 싶다. 지금은 모르지만 결혼 생활 중 두고두고 내가 책 잡히고 살지 모른다. 박 서방이 내 동생을 너 일하던 자리에 대신 앉힌다고 했다면서? 한데 내 잃은 물건도 또 사내라고 할 판이니 너무 염치가 없어. 여동생 경혜가 나선다. 서로 사랑하면 뭘 숨기겠어요? 가장 어려울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숨기고 한 자락 깔고 하면서 서로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엄마, 경의 말이 맞아요. 난 그이에게 솔직히 말하겠어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이는 이런 경우에 솔직히 말해주길 더 바랄 거예요. 잃어버린 물건 애초부터 우리 것이 아니어서 우릴 떠난 거라고 난 말하고 싶어요. 엄마는 안타까우면서도 딸들의 말에 그러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자신이 초라하고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딸들은 진지했다. 경혜가 말했다. 그분 마음이 넓다고 했죠? 너그럽다고. 어디, 언니의 솔직한 말에 어떤 태도를 보여줄지 궁금해요. 그 사람 됨됨이가 그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언니의 실수를 덮어줄지 꾸짖을지 보고 싶어요. 과연 그 남자는 어떻게 나올까? 김경찬 경사는 조윤자를 형사실로 불러 다시 마주 앉았다. 이번 소매치기 사건은 CCTV로 확인이 됐고 본인도 시인했으니 더 말할 여지가 없네요. 할 말 없어. 지금은 별도로 물어볼 중요한 게 있어요. 다 아니까 사실대로 말해줘요. 뭔데 그래? 지금까지 숱한 사람 눈물 흘리게 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죄 조금이나마 갚을 일이 생겼어요. 그럴 마음 있어요? 김경사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짐작이 안 됐다. 왜 말을 돌려서 채근하는 걸까? 존오파는 의아한 표정이 됐다. 지난 토요일 명동성당에 갔었지요? 김영사 말이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거부의 목소리가 본능적으로 그녀의 입에서 나왔다. 의식하지 못한 마음의 동요로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아, 아니, 아니야. 내가 왜 거기에 가? 절대 아니야. 물건을 잃어버린 아가씨는 그때 약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어요. 이제 내일 모레네요. 불쌍한 아가씨예요. 엄마와 누워 지내는 아빠, 그리고 동생 셋이 아가씨의 힘으로 살고 있어요.
그 아가씨를 어떤 청년이 좋아해서 자기 돈으로 아가씨 몫까지도 부담하며 마련한 약혼 선물이에요. 시부모 될 사람들이 까다롭다니 아가씨가 선물을 잃은 걸 알면 꼬투리를 잡아 파혼할지도 몰라요. 그 착한 아가씨를 도와줍시다. 난 아니라니까. 그녀의 대답은 힘이 없다. 기어드는 목소리다. 김경사는 민원 형사라는 말을 듣고 있다. 그의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육감으로 마음에 잡히는 것이 있다. 음량의 많고 적음, 높고 낮음, 자신 있는 높은 음성과 자신 없는 잦아드는 소리로 혐의 사실을 어느 정도 가릴 수 있다. 그 다음은 자신의 확신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으면 종결이다. 김경사는 자신의 마음에 의견을 실었다. 이 여자 부인하는 목소리에 자신이 없다. 이 늙은 여자 마음에 좀 더 파고 들어가자. 조윤자는 자신에게 자문했다. 올 때가 온 것인가? 눈치를 보니 저 친구 알고 하는 소리 같긴 하네. 하지만 증거가 있을까? 거기도 감시 TV인가 뭔가 하는 게 있는 건가? 그렇담 이제 정말 손 씻을 때가 됐나 보네. 어디도 감시 안 하는 구석이 없지 않은가? 하지만 왜 그런 증거를 안 내미는 거지? 김경사는 집요하게 체견했다. 어서 빨리 실토해요. 자백하면 벌이 줄어요. 말하면 자백한 것으로 처리할게요. 그동안 많은 사람 울렸죠? 소 판 돈, 집 판 돈, 애들 등록금, 결혼 자금. 당신한테 털린 사람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땅을 치고 온 사람은 또 얼마나 되고요? 그녀는 자신의 마음에 물었다. 아, 내가 변할 시간이 됐는가? 천하 소매치기, 조윤자가 마음을 바꿔? 지금까지 남 위해 좋은 일 한 적 있어요? 없지요? 오랜 소매치기 생활로 달고다른 조윤자지만 마음속에 약한 구석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젠 늙은 나이 탓인가? 김경사를 바라보던 시선을 어색하게 내리깐다. 그 불쌍한 처녀, 고생고생하면서 가족 건사하다 이제 시집가려는 아가씨입니다. 한번 봐줍시다. 소매치기도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단 한 번이라도 천하 소매치기 조윤자도 인간다운 면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다시 말했다. 그래, 그 아가씨에게 한번 좋은 일 하자. 그것으로 내 나쁜 짓 만분의 일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감방기간이 좀 더 추가되겠지? 이 세상보다도 감방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잖아. 그래, 내가 했다고 말하자. 물건을 찾아가라고 알려주자. 김경사는 그녀를 지그시 쳐다봤다. 김경사, 내가 그 처녀 도와주리다. 그 물건 검은 비닐봉투에 넣어 우리 집 싱크대 아래 호수 바로 옆에 두었소. 잘 보지 않으면 호스에 가려 잘 안 보일 거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 나도 좋은 일 하나 하고 가리다. 잘 생각했어요. 나도 형사로서 보람을 느껴요. 김경사, 나 부탁이 있어요. 하면서 그녀는 말하기를 주저했다. 말씀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는 호의적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내가 자백한 것으로 하지 말아요. 난 감옥에 오래 있어야 해. 그곳이 내가 있을 곳이야. 명동성당 근처 골목길에 고향이라는 다방이 있다. 김성현은 낡은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서 다방문을 열었다. 아는 사람의 눈에 안 띄게 애인 박인섭과 종종 만나던 장소다. 남자는 이미 와 있다. 그의 건너편에 앉았다. 그가 그녀의 얼굴을 살피고 있다. 왜 울음이 곧 터지려는 얼굴을 하고 있어? 인섭 씨, 나 고백할 게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지난 토요일 명동성당 친구 결혼식에 간다고
우리 헤어졌죠? 그는 무슨 말을 하려고 뜸을 들이는지 궁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나 그곳 피로연 뷔페 식당에서 핸드백을 도난당했어요. 약혼 반지와 시계가 들어있는. 드디어 그녀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손수건을 눈에 대고 눈물을 훔쳤다. 인섭은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있더니 상황 파악을 끝낸 듯 말했다. 그 눈물 흘리는 모습에 내 마음이 아파오네. 그런데 여자의 미태가 그런데서도 나는가? 성혜 씨가 새삼 더 예뻐 보여. 아무도 없다면 꼭 끌어안아주고 싶어. 그는 성혜의 손을 쥐어준다. 그의 큰 손 안에서 그녀의 작은 손이 창백하게 느껴진다. 그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는 슬픔이 격해지면서 그녀의 어깨가 들썩인다. 걱정하지 마. 우리 똑같은 걸로 다시 사러 갑시다. 마음이 아프지만 깨끗이 잊어버려. 액땜한샘 칩시다. 인섭 씨 고마워요. 인섭 씨는 언제나 내게 너그러워요. 그럼 우리 일어나 다시 쇼핑하러 갈까? 지난번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주저 말고 말해요. 이번 기회에 바꿔도 되니까. 지난번 가게 말고 다른 데 가요. 더 좋은 데가 있어? 좋아. 봐둔 데 있으면 그리로 갑시다. 바로 그때 김성혜의 핸드폰이 울렸다. 김성혜 씨죠? 남대문 경찰서 김경사입니다. 물건을 찾았습니다. 지금 거기 가면 물건을 회수할 수 있다고요? 제 남자친구가 옆에 있어요. 지금 함께 가겠습니다. 김경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물건을 찾았다고? 이런 고마울 때가. 대한민국 경찰 만세! 인섭의 말을 뒤로 하고 성혜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엄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약혼 선물 찾았대요. 가지러 오래요. 엄마의 말소리가 전파를 타고 왔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